색이 참 고운 하늘색,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늘색. 유니버시티 블루. 자, 박스 상태. 이 정도면 뭐 10점 만점에 8점. 8점 준다. 아, 참. 아. 참. 봅시다. 드디어 왔다. 하늘색 덩크. 엄청 예쁘다. 제가 방금 멍하고 지켰는데. 아유. 와, 하늘색 엄청 이쁜데요? 와, 이거는 색이 엄청 곱고. 와, 이쁘다. 와, 이쁜데요? 와, 이걸 내가 이제야 받아보다니. 자. 와, 엄청 이뻐요, 사실. 색감이 조금, 요 줄이, 역시나 줄이 조금 아쉽습니다. 뭔가 왜 줄을 이런 걸 쓰지 싶을 정도로. 신발끈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아니, 신발끈 좀 괜찮은 걸로 할 수 있지 않나? 왜 꼭 이런 걸로 해야 되지? 그냥, 원가 절감 여기서 하나 싶을 정도로 신발끈이 너무 아쉽거든요. 자, 어쨌든. 이 바닥. 신발 바닥 하늘색 너무 이쁘죠? 진짜 하늘색이 저한테는 최고의 색깔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전 그래서 파란 하늘도, 어찌됐든, 여기 안에도, 하늘색,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이키 되어 있고. 일단 이 신발만 봤을 땐 되게 이뻐요. 근데 이게, 과연 내가 입는 착장이랑 어울릴까? 그게 범용성이 제일 문제긴 한데, 일단 신발 자체가 되게 이뻐요. 그냥, 이렇게 놔두고 구경하면 이뻐요. 근데, 아, 신발끈이 너무너무 아쉬워. 신발끈은 꼭 바꿔주세요. 이 신발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항상 덩크는 신발끈이 아쉬워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신호차.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제 착장이랑 안 어울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신발은 코디하기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코디를 어떻게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발 자체가 이뻐가지고 뭘 입어도 소화가 되는 그런 신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색상은 이쁜데 그냥 색상만 이쁜 느낌? 실착 전에 그것만 봤을 때 되게 이쁜데 막상 신어보니까 좀 아쉬워요. 그거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발 자체는 이쁜데 뭔가 좀 따로 노는 느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아쉽네요. 이런 착장했을 때 그런 느낌은 좋아하는 좀 아쉬운 거. 신발 자체가 이쁘다. 그러나 이제 코디에서 딱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주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어찌됐든 유니버시티 블루 이 하늘색이 색깔은 이쁜데 생각보다 안 어울린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 것 같습니다. 유니버시티 블루 하늘색 덩크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